아나 씨, 장기용 씨 손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박수갈 제가 막 아우 좋죠. 보기만 해도 고생하죠. 네, 아우 축제입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키리스의 연출을 맡으신 우리 남성훈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많은 네 취재진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 좀 앞에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물컵도 아예 내릴까요? 네네, 아예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OCN 키릿 연출을 맡은 남성호입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수현 역을 맡은 장기용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자 맡은 역할과 함께요. 아, 저, 네, 안녕하세요. 키릿에서 네, 소유자가 된 킬러 김수현 역할을 맡은 장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나 씨도 인사와 함께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를 쫓는 형사 도현진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지금 레드카펫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감독님, 키릿은요, 킬러와 형사라는 독특한 조합부터 액션까지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끌려서 이 키릿의 연출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기대되시죠? 네. 일단 그 킬러라는 소재가 그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에서는 좀 많이 보여졌는데 드라마에서는 킬러라든지 총기를 다루는 드라마가 그 많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총 갖고 놀고 이런 걸 또 좋아해 버릇해서 그런 거에 일단 끌렸고 또 이제 각자 그 장기용 씨나 나나 씨가 연기할 역할이 각각의 이제 아픔이 있고 그 치유되는 과정이 꽤 드라마의 중요 요소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거에 흥미가 끌려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이 키리 나름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장기용 씨와 나나 씨도 어떻게 이번 드라마를 하게 되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장기용 씨부터. 일단은 대본이 너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성우 감독님이랑 이제 미팅을 했었을 때 너무 편안했어요. 같이 작업하면 현장에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맡은 캐릭터 이제 김수현이라는 캐릭터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동물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을 제거해야 될 때는 굉장히 차가운 이제 그런 이중성이 있는 캐릭터라서 네, 욕심이 나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나나 씨, 오늘은 형사의 모습을 잠시 벗어주셨군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키릿 함께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대본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킬러와 형사의 그런 대립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잘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 성격이 만들어진 상황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서 이 역할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그니처 킬러 액션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